어디 가셔요? 안녕. 예. 어디 가셔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좀 힘이 없습니다. 사실 어제 조금 좀 달렸거든요. 그 산책로를 달렸습니다, 여러분. 네, 저희가 온 곳은 여기 어린이집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자라고 우리 대한민국의 꿈나무들 다들 잘 자라거라. 예, 가시죠. 네, 가시면 저희가 오늘 온 목적은 수도 검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는 처음에 수도가 공급되면 거기 계량기에서 저희가 우선 수도 요금을 납부하고 각 건물들 위탁을 내주거나 사용 수익 허가를 내준 건물들한테 이제 저희가 따로 사용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수도 검침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온 곳은 수도 검침을 해야 되는데 위치는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가 근데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 수도 검침 여기가 메인이고요. 메인이 어린이집이랑 비닐하우스를 들어가는데 갈라지는데 비닐하우스는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집만 부과해야 되니까 여기 처음에 들어오는 곳에서 비닐하우스 수도 검침한 것을 빼주면 어린이집이 되겠죠. 네, 오늘 검체값을 한번 봐볼까요? 항상 멋있게 한쪽 무릎 좀 찍어주시겠어요? 한쪽 무릎을 땅에다가 딱 대고 다리는 90도 각도입니다. 보시고 손가락으로 지그시 흙먼지를 제거해줍니다. 네, 이제 항상 저한테 이제 고난이 쉬운 일은 없어요. 보시면 글씨를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이거를. 저도 참 난감한데요. 네, 제가 국민학교는 나왔는데 이렇게 숫자를 읽기가 힘든 거죠. 예, 제가 보기에는 1090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랑 같은 생각이시죠? 잘못 부하하게 되면 굉장히 이게 그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돈은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저는 1090으로 소신껏 가겠습니다. 네, 가시고 잘 받아줘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계량기가 고장이 나면 안 되겠죠. 보시고 이제 비닐하우스를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인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작습니다. 네, 스틸폼으로 아주 잘 되어 있는 이거 보온이 잘 되어 있어요. 수도 검침 값이 118. 네, 오늘 여기 어린이집 수도 검침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갑자기 일어서니까 기립성 저혈압이 오네요. 눈이 풀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더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빠는 기계맨!